부산경찰청은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범인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범인이 신천지 교인과 접촉한 정황 발견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해지고 있습니다. 그 부분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. 범인에 대한 당적 공개를 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? 이 부분 또한 많은 국민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 경찰은 범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서둘러서 범죄 현장이 깨끗 위를 울침소음을 하였습니까? 이 또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. 이런 모든 것들은 경찰청에서 답해야 할 사안들입니다. 범인이 벤처에서 내려 들어간 7층짜리 건물에 대한 수사는 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? 경찰들에게 질문합니다. 그리고 또 우편물 배송을 맡은 조력자를 왜 빨리 석방을 하십니까? 변명문을 미리 작성하였고 그 변명문에는 살해 사건이 살해 계획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조력자를 자세한 수사 없이 석방을 하였다는 점, 이 점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아마 또 다른 공범들에게 보내는 경찰이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겁니다. 검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부산역에서 가덕도로 가는 경로에 대한 CCTV 추적은 왜 아직 하지 않고 있는지 여쭙습니다. 경찰은 왜 범인이 묵은 모텔을 다른 모텔로 언론에 흘렸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범인이 묵은 모텔은 경찰이 제시했던 모텔로부터 8분 거리에 있는 모텔로 금주탐사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모텔 안 내부 엘리베이터의 CCTV를 보려면 관리사무실의 협조로 그 엘리베이터의 CCTV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? 이 부분 또한 경찰에게, 부산 경찰에게 묻습니다. 모텔 건물 4층 고깃집 CCTV 확인은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? 경찰에게 질문합니다. 뉴욕타임스에서 범인 신상 공개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왜 부산경찰청과 이 나라 언론들은 공개를 하지 못합니까? 이 나라 언론과 부산경찰청은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, 이 두 경찰청과 이 나라의 언론들의 존재 이유를 묻고 또 묻습니다. 당신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? 이상입니다. 이것으로 보호 한번 하죠. 예, 보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